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선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육지 왕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천원 여객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나친 뱃삭 할인은 기부행위가 성립돼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00원 택시를 시작한 전라남도. 이번에는 육지에 이어 바다로 교통복지 정책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섬 주민들에 대해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통일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객선 운항 횟수가 적어 해상교통이 불편한 섬들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채 진행도 되기 전에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천원 여객선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을 바탕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해야 시행돼야 되고 이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 인하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자체에서 운영선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안군에서 추진하려는 천원 여객선 사업의 경우 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운임 50%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신안군은 일시적으로 증도에서 자운도를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 기존 3,600원의 성인 편도 요금을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50%의 지원 범위를 넘어선 만큼 나머지 비용을 기부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올해 해운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에 향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거기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그 법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축제기간 일시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뱃삭을 할인해주는 것이지만 도의 정책은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단일화하는 것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도는 사업 진행을 위해 도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백원택시에 이어 전국 최초로 천원 여객선을 띄우기로 계획했던 전라남도. 선관위의 제동으로 좌초의 위기에 놓인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 제동을 걸면서 신안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와 신안 하이도를 오가는 차도선.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섬 주민들은 5,000원을 내야만 편도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을 버스처럼 매일같이 이용하는 섬 주민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사람들 있고 뭐 좀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다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신안군이 섬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건 카드는 바로 천원 여객선. 버스처럼 민간업체의 손실을 행정에서 일부 보전해주고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배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범운항 대상 지역은 바로 증도와 자은 구간.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천원 여객선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유권자인 섬 주민들의 교통비를 절반 넘게 할인해주는 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천원 버스와 100원 택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여객선만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원 여객선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만큼 조례 제정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원 택시 또 천원 버스 등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안군 후 천원 여객선은 안 된다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수긍하기 어렵지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이어주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주민들은 버스나 택시만 되고 유독 배만 안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선배의 약혼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나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조합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아파트 대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48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2017년 3월부터 여수시 화장동의 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80여 명을 속여 모두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광양 출신 황태현 선수가 21일 전남도청을 방문했습니다. 황 선수의 방문은 월드컵 기간 많은 관심을 보여준 전라남도와 도체육회 배려에 대한 답례로 마련됐습니다.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한 황 선수는 광양제철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번 월드컵에서 측면 수비수를 맡아 준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회였고요. 또 제가 축구를 하면서 또 제가 한층 발전할 수 있었던 대회가 아니었나. 뭐 저희가 일단 가장 좋았던 때는 뭐 당연히 한일전 때 저희가 이겼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고흥하면 유자와 석류 등이 대표적인 특산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복숭아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일찍 수확된 고흥 복숭아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고흥군 과영면의 복숭아 농가입니다.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아 분홍빛으로 물든 복숭아를 수확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지난 2015년부터 고흥군이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복숭아는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은 기후 조건 덕에 해마다 작황이 좋습니다. 또 전국 주요 산지보다 보름 이상 출하 시기가 빨라 소비자가 일찌감치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고흥 복숭아 품평 행사에 참가한 농가들은 당도가 높은 고흥 복숭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가락동 본관시장에서 이제 최고금을 지금 계속 연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날로 이렇게 지금 고흥에서 이 복숭아에 관심을 갖고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우리 복숭아가 고흥에 유자 못지않도록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고흥의 복숭아 생산량은 400여 톤. 인근 주요 산지인 순천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고흥군은 재배 면적을 점차 늘리고 물품 지원과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홍콩과 첫 판매 계약을 맺고 8월까지 2,500 상자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걸음을 당겨 있지만은 그래도 고흥 복숭아가 당도와 품질 쪽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출하 시기를 맞춰서 지금 재배 농가에서도 품질을 엄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흥군에서도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새로운 특화 작물인 복숭아가 농가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20%를 감액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도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은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0.03% 올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남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달 10일까지 마이너스 0.01%로 하락세를 보이다 17일에는 0.03%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시군별로는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순천이 0.11% 오르며 가장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광양 0.1%, 여수 0.02% 등 상승했습니다. 반면 무안이 마이너스 0.1%를 보이며 가장 크게 떨어졌고 나주 마이너스 0.05%, 목포 마이너스 0.04% 등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광주 전남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재지정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일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회를 열고 광양제철고의 교육과정과 재정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 70점을 넘겨 자사고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두 번 연속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순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방범대를 운영합니다. 순천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20일 순천대와 함께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에는 중국과 베트남, 우즈벡과 미얀마 등 14개국 34명의 순천대 유학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과 대학교 주변 순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주차된 차량 안에 물품을 훔치려던 사람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잡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광양의 한 어린이집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피혐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혐의자는 새벽 2시 13분쯤 관제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극단 개똘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한바탕 축제장을 펼칩니다. 극단 개똘에서 주관하는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목포 만호동에 있는 갑자옥 모자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장에서는 인력거와 수레, 물지개를 활용한 체험 행사를 비롯해 풍물패놀이, 근대의상 패션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양시 옥룡면에 위치한 선동마을에 주거형 마을회관이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지어진 마을회관은 태양광 시설과 주방 등을 갖춘 주거형 마을회관으로 선동마을이 동동마을에서 분리된 뒤 12년 만에 처음 생겼습니다. 광양시는 선동마을회관에 물리치료를 비롯한 건강서비스와 생필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